한국의 전통 현악기 중 하나인 양금.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기원한 국악기 중에는 유일하게 쇠줄을 가진 현악기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2년을 주기로 번갈아 열리는 세계 양금축제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세계 각국의 양금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전통 현악기 중 하나인 양금은 소리가 맑고 청아합니다. 지난 3일 세계 각국의 양금 공연이 펼쳐지는 제17회 세계 양금축제인 서울이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됐습니다. The audience by the opening concert, they can hear the different kind, different type of music style. Which, and through this, we can show that on this instrument, which is mostly the people sing, this is a folk instrument, not only folk instrument. This is also the classical, and you can use it in the rock music and jazz music. And in every kind of types of music. 세계 양금 축제 개막식 오프닝 공연에는 세계와 한국 양금 팀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헝가리, 스위스,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양금 연주자들의 참여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이색적인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와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다름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저희 마지막 공연은 한국 양금을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올라가서 함께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양금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악기인지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계 양금축제가 한국의 전통음악과 세계 각국의 양금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